전통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됐던 1913 송정역 시장. 하지만 최근 임대료가 인상되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유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1913 송정역 시장. 전통시장의 대안이라고 불릴 만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하지만 송정역 시장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최근 새로운 의미로 쓰이고 있는 이 용어는 임대료 상승으로 입주 예술가와 창업가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송정역 시장 또한 임대료 상승으로 상인들이 내몰릴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산구청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약을 추진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상인들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5년간 9%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방지 협약 자체가 이게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상인들과 건물주 간의 약속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저희 구가 중재해서 좀 약속을 지켜나가자라고 했던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임대료 문제로 가장 고민인 상인들은 최근 새롭게 입주한 상인들로 송정역 시장 입주각의 64곳 가운데 신규 15곳은 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임대료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저희가 신고나 어디인가에 대출을 받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면 억제 의무 그렇죠. 지원을 받는다는 게 자체가 그 부분에서 안 맞는 거예요. 2배, 3배, 4배까지 받으니까 통상 신규 상인의 보호를 위해 해당 구청은 제2차 젠트리피케이션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뚜렷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다 송정시장 상권의 지속성 문제인 만큼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그 가시화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조만간에 그건 이제 가시화될 겁니다. 저번에 1차 때도 한 두 분 정도가 참여를 안 해주셨어요. 1차 때 우리는 2년만 있다가 그냥 임대료를 뭐 하고 나가겠다. 뭐 2차 부분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한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약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상인들은 총 17명. 하지만 기존 방지 협약 또한 협약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어 대표적인 갑을 문제인 건물주와 임차인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NB 뉴스 정유철입니다.